이현우, 강승현의 설련. 저는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 준비된 두 개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SKT와 담원의 경기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원래 가장 강조되는 팀이 담원이니만큼 할 수 있다? 뭔가... 그래서 초반에 얻을 수 있는 2점을 좀 더 잘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인 라이너들의 CC 갱홍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부패 사슬 이후에 조금 더 딜을 집어넣었습니다. 베를 쪽으로 오히려 지금 SKT 흘려와. 네. 굉장히 빠른 게임하죠. 빅토라마 올라가면서 테디야 다시 한번 오 아슬아슬하게 빠집니다. 사실 방금은 아직 그 타임이 전입니다. 탐켄스가 위쪽으로 단도로 올라가서 아빠 너구리가 그냥 선전면 써버렸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담원이 좀 기분 나쁘긴 해도 저는 이거 스카너거든요. 예, 이런 거 이런 거 클리어 잘 했습니다. 그리고 너구리 쪽으로 너구리 쪽으로 너구리 쪽으로 물었죠. 아, 그렇게 퍼블릭 만들어냅니다. SKT 그 사이에 내려갔다가 그냥 다시 한번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쇼메이커도 그 어쨌든 대치전 단계에서 상대가 좀 카르마 캐년 뒤에 캐년? 스카너가 대기 중이라 또 오래 끌리면은 역으로 큰일 날 수 있어요. 대지의 드래곤 쪽으로 일단은 배치를 하고 있는 SKT 자리를 먼저 잡았고요. 그냥 꿇고 없나요? 전멸하면서 되나요? 캐년을 일단 버텼고요. 캐년 좀 빠져 나왔어요. 왼쪽 탈리가 들어갔어요. 탈리죠. 쇼메이커 이렇게 되면 SKT도 진영 좀 애매한데요. 맞습니다. 이게 드래곤한테도 두드겨 맞고요. 아 이거는 캐년까지 이거는 완전 망했죠. 타겟팅을 세관이 했는데 그냥 안 녹았어요. 세주안이 너구리죠. 네, 이게 탐켄치가 빨라요. 불기 내비합니다. 탐켄치와 항류가 더 투자. 오는데요? 더 투자. 네, 여기서 지금 더 투자. 초근적으로 이거 SKT 이득을 많이 보고 싶은 구조입니다. 그렇죠. 세주안이는 아직까지 저 위치는 참 카르마와 탐켄치를 빚고 테디가 좀 적극적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가 약간 불안한 느낌도 있는데. 그리고 일단 아칼리를 모셔오거든요. 자 초시계로 한번 핑퐁했고요. 네. 근데 이게 장만 빠진 아칼리 한타가 안 되고. 이왕이 들리 약간 수박 때문에 늦어졌어요. 빠진 상태라. 네. 와 주고 상대 플레이를 좀 감유하고 싶은 것 같죠. 바로 초시계 잡아서 우리 투대진데 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치고요. 굉장히 빨리 주는데요. 굉장히 빨리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데요. 이거 불안 낙하면서 뛰어오긴 하는데. 자,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나가버리지. 네, 내가 시킨다. 꼬리를 잡을 수 있나요? 캘리가 잡혀서 케이스 물었죠. 아, 근데 이렇게 받아치는 구도에서 잠깐만요. 페리를 끊겼고 커가 왔다 갔다 거리고 뉴클리어도 같이 때리고 캘리에서 쫓아가면서 카르마가 쉴드 쿨 돌리면서 쫓아가는 플레이가 필요한데 카리 이 정도 이너지 정말 담원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담원이 도망가면 어차피 이거를 카리 쇼메이커만큼 쉴드 걸어주면서 쉴드 걸어주면서 계속 잡아냅니다! 제아킬!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칸이 일단 너구리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만 캐년이 근처 대기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카르마의 커버 오니까 해본 건데 네. 어차피 그 아군 남유가 정글에서 네, 정글에서 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이쪽 캐디! 이거 캐디 빠지면 네, 그 다음 턴에 조메이커가 좀 그 다음 턴에 바루스를 캐년! 탑켄치가 바로 터졌어요. 안전하거든요. 탑켄치가 바로 터지긴 해서 자 캐네 오기 전에 캐네 오기 전에 클리드가 약간 뒤를 내줬는데요. 캐넨도 손절했죠. 잡았죠. 네. 이건 SKT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원이 순간적으로 한번 째고 들어온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속도를 충분히 알 수밖에 없는 SKT. 아 근데 담원이 지금 자야가 지금 어느새 템픽 나왔어. 캐년이 이거 참 안쪽 위치가 네. 지금 또 떴죠. 근데 바로 애매해요. 이렇게 되면 바로 잡았죠. 이거 그냥 한타 끝이에요. 네. 일단 빠져야 돼요 SKT. 이거 지금 웨이브도 몰려오거든요. 이거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끊겼죠. 이렇게 되면 상급 작전도 불가능한데요. 웨이브 작전이 불가능해요. 네. 그냥 쭉 갑니다. 그냥 포합해서 그냥 밟으면 이제 이걸 자, 어떻게 막죠? 그리고 철거왕 제이스. 네, 이거를 막 이게 마지막 점수였나요? 그리고 네. 데미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캐나리! 캐넨! 한 명이 캐넨이 얼마나 끝났죠? 그냥 끝났죠? 칸까지 잡힙니다! 여기서 에이스를 뛰어난 탐원! 탐원 게이밍 결국 한 번의 전투 그 전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치즈! 탐원 게이밍! 비자비자비자 일단 한번 걸어봐도 되나? 걸어봐야 돼! 달렸어! 아 걸어볼게! 오케이! 천천히 나이스
야, 투다지, 투다지. 나 중사께, 중사께. 네플 다이슨 쓰고 다이슨. 캐넨, 캐넨 봐, 캐넨 봐. 아, 잘 쳐야 돼. 캐넨 바로 빌어줄게, 들어오면. 아. 다이아서 라인지 켜. 아, 천천히 해, 천천히. 다운서, 다운서, 다운서. 아, 물어봐, 물어봐. 위에 거부터, 위에 거 다운서, 다운서, 다운서. 다워, 다워, 다워. 캐넨, 캐넨, 캐넨. 아, 캐넨, 캐넨.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캐넨, 캐넨, 캐넨. 너플, 너플. 아, 다운서, 다운서. 나이스. 나이스. 캐리했죠. 덩글 캐리. 아, 건부. 대단했다. 언제 잘려도 안 이상하니까 좀 무서운 조합이긴 했거든요. 상대도 성장이 잘 돼 있었고. 그렇죠. 캐넨이 이제 압박 있을지. 바텀도 어떤 그 한 방에 싸우기는 괜찮은 조합이지만 레오나가 나오는 바람에 좀 막힌 감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볼베가 막 네 발로 뛰어올 때 콧등을 탁 때리면서 이제 이건 딜갱 좀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꽤 세게 때렸네요. 네. 조금 더 긁어봅니다. 애매한 체력인데요. 캐니언! 퍼블! 캐니언! 정복자 사일러스였고 한 정도 사니까. 네. 몸으로 막으면서 어떻게 해보나요? 전멸로 일단은 갈고리! 몸으로 막아. 이거를 커팅! 멋진 블로킹! 너구리가 네. 다음 타임을 기다릴 수 있나요? 그 다음 타임을 기쿨 전에 탈출합니다! 와 이거는 서로 일정 거리 두고 그러면 안쪽? 뒤집었어요? 마타! 마타 먼저 녹인다? 근데? 자 근데 먼저 녹았고요. 네. 그래도 들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 캐니! 캐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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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니언! 캐니언 찾았어! 쪽으로 들어갔고 이 다음에 쇼메이커가 탄탄이 쇼메이커 추격! 잡아냈고요. 결국에 테디까지 끌어버립니다! 정말 뼈아픈 건 레이톤이 합류를 끝내 못했어요. 이번 SKT가 상대 인원이 훨씬 더 없다 지금 기한을 했다 이거보다는 적당히 예측해서 본인들 강한 타이밍 이용해서 한번 대놓고 쳐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표창국에 9초 남았거든요.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페이커 잡아내나요? 잡아냅니다! 페이커! 그리고 칸! 무빙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칸이 복합을 끼고 버팁니다. 전령 제거! 그리고 그러면 싸움! 자 이거 물었죠? 물었어요! 그 다음에 페릴까지! 아칼리가 지금 굉장히 멀거든요. 잡아냅니다! 팀원! 그럼 여기서 기분 나쁘니까 다이브라도? 레네콘이 일단 빠질 거는 다 빠졌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르고 처방내기! 그래서 싸워야죠. SKT도 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휘나 감옥 이후에 물었습니다. 벨을 좀! 빠진 게 벨이에요. 돌려쳤는데! 드래곤은 가만히 먹긴 먹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미니까요. 그렇죠. SKT가 여기서 이제 먼저 모여서 먼저 모였거든요. 마타가 멋집니다. 자야, 아칼이 순간이 더 뽑아냈습니다. 네. 이 반템포 빠른 거에 SKT가 최대한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일러스도 일단 오고 있고 클리디가 아마 커버. 이거는 실제로 SKT가 미드 깨지면 훨씬 기분 나빠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완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르마 걸었죠? 사르마 올라온 타이밍에 그래도 버텼어요. 좋았어요. 이거는 그리고 너구리가 들어간 것과 어떤 담원 본대와 합류 미드를 치고 있어요. 너구리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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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계속 가는! 풀어냅니다. 좁은 골목! 역습을 해보는데 글쎄요. 예, 이거 그렇죠. 사고나 확률이 적어지니까요. 예,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넘기고 귀엽게 뛰어봤는데 스쿨리어가 스펠 다 썼어요, 지금. 이러면 칸 쪽으로 가죠? 당신의 칸! 너구리! 칸! 끌어올게요! 페릴도 끊깁니다! 캐니언이 많이 올라가나요? 발견했어요. 그런 것만 아니라면 킥라인을 알고 갔는데요. 파르마 알고 갔어요. 파르마 순간 전투. 파르마가 파르마 생존. 일단 버티면서 킥통을 하죠. 물론 쇼메이커 테디 쪽 테디 쪽 그러면서 테디 생존 하나요. 이렇게 되면 결리죠. 잡았어요. 탐원의 전투력. 야 테디까지 끌어버립니다. 탐원 잘했다 이거. 아 한타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킹건부이 뭐야. 아 침착해. 어디로 할래. 어떻게 할래. 오케이 일단 먹어. 일단 먹고 마타 한번 달려 들어봤습니다만 쉽지 한번 않죠. 걸어보나. 걸어봤는데요. 들어가네요. 일단 레오나고 일단 벨리를 혼자 좀 들어온 감이 있어요. 그렇죠. 네, 혼자 들어온 감이 물러, 있는데 물러 안으로 들어가. 테디 쪽 테디 그거 빠지는 순간 레넥톤이 지금 자연을 막하고 있는데 일단 레넥톤 유클리어 벨리 제거. 다른 챔피언들이 살아있는 챔피언 다 쓸렸거든요.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벨리의 진짜 과감한 판단. 그래도 이런 대형 오브젝트 싸움에 변수가 좀 나올 때가 있으니까 네! 이거 죽이 싫은데요. 네, 최대한 좀 집어넣으면서 근데 여기서 싸움! 뒤로 빠지면서 일단 최대한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자야가 좀 시원하게 밀고 나가는 그림인데요? 죽여! 맞습니다. 테디 쪽! 아니 이게 자야가 끌어버립니다! 자야가 무슨 사격장에 온 것처럼 편하게 쏴야 되는데
바론 버프 많이 남았습니다. 담원! 심지어 딜러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지금 SKT 이게 막기가 현실적으로 딜러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구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뉴클리어까지! 라인 어떻게든 클리드가 지어보고 있는데 미니언 나랑 놀자. 아... 근데 클리드 완전히 탈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담원이! 담원! 플레이오프 확정 직전! 그렇습니다! 네. 혼돈의 SK에서 무언가 하나를 결정 짓습니다. 넥서스 파괴됩니다. 제제! 담원이 두 번째로! 네, 우리 카멜고 있으니까 카멜이 먼저 그 다이브하면서 어그로핑 통하자. 네. 카르마 먼저. 더. 한 번 더 시작해. 얘네 30초 시간 많아. 천천히 해. 조건 이겼다. 천천히 해. 갈게. 오케이. 카르마. 오케이 오케이. 다 타워. 나 카르마 죽일게. 카르마 네. 죽여. 나이스. 타워. 타워. 야, 얘 잡아. 타워. 15초.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겼다! 소킹 이겼노! 야, 범부야, 씨알 떴다. 범부야, 너 대체지? 아, 대체지. 와, 사일러스! 질량 1등! 대단하군요! 특히 담원이 맨 처음 스노우볼 굴렸던 장면이 탑에서의 일기통.